이게 무슨 뭐 어디 난민도 아니고 이게 뭐냐. 야, 나 깜짝 놀라. 야, 진짜 이렇게. 안녕하세요. 엠스톤 정승용입니다. 아, 2022년 세콘 전시장 올해도 변함없이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전시회 전날이고 오늘 부스 작업하고 녹화기 세팅, 이제 VMS나 IPR 지금 세팅하러 왔습니다. 아, 여기 메인 통로고. 어허, 보이네요. 예, 엠스톤. 뭔가 멋진데? 모니터가 이 부스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7m 정도 돼요. 부스 높이가. 그리고 이 뒤쪽으로는 여기는 이제 유리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NDS가 지금 뒤에 이제 쭉 놓이고요. 스위치도 메인 중간에 놓여서 어떻게 설치가 됐는지 다 아실 수가 있죠. 뒷단에 NDS 이제 지금 한참 세팅 중이네요. 자, 뒷면에 이제 다 NDS, HDMI가 전부 다 쭉 길게 해서 내려왔고요. HDMI가 뒤쪽에 이제 이렇게 쭉 와 있습니다. 이게 아마 거꾸로 아마 올라갈 거예요. 다시 NDS 쪽으로. 자, 우리 김가인 과장. 네. 요즘 뭐 하시고 계시나? NDS에 랜 케이블 연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랜 케이블 밑으로 이렇게 혹시 이거요? 구멍으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넣는 거구나. 케이블만 넣는 거? 예. 자, 우리 김진규 차장님. 네. 네. 뭐 하시고 네. 계신 건가요? 지금 메인 스위치에 IP 월 배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48V 지금 스위치를 써가지고 한 번에 전체 네. 채널을 지금 다 건드릴 예정입니다.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예, 계속 수고해 주세요. 네. 예. 카메라 달았네? 그래서 카메라 다 달았냐? 예. 오후에 나머지 이제 블랙 하고 다 달았네. 아, 오후에? 예. 오케이. 지금 저기 뭐 달은 거야? 스피드돔하고 1200만화소. 1200만화소? 네, M4DC. 오케이. 자, 이제 NDS가 이제 다 붙어서, 화면에 이제, NDS 이제 화면 구성 이제 세팅하고 있습니다. CMS에서 모니터를 이제 각각 다 이제 로딩하고 있습니다. 전체 이제 버너를 매기고 영상을 컨트롤 할 겁니다. 이곳은 지금 현재 뒤쪽 회의실. 이 안에 이제 테이블이 놓이게 될 겁니다. 회의실 안에도 역시 카메라, 그러니까 엠스톤 D라인 AI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NDS 솔로를 이제 설치를 해서, 역시 이건 이제 단독형 IPR이죠. 여기 이제 회의실에 지능형으로 이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회의 중인지 아닌지를 이제 표현하게 될 겁니다. 잠깐만 한번 볼까요, 카메라? 잠깐만 좀 보여주세요. 우리 로고 있는데. 오케이. 자, 우리 전병 팀장이 지금 직접 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영상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유튜브 동영상도 띄워놨고 이 CCTV 영상도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자, 어우, 12메가짜리 지금까지 본 카메라. 이야, 화질이 이래? 이야, 이야, 굉장히 잘 나오네. 아, 이런 거는 표현이 안 되니까. 아, 이야, 좋네요.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내일부터 전시회입니다. 오늘 저녁에 지금 벌써 거의 시간이 한 9시 정도 넘은 것 같고요. 계속 여기 세팅을 하고 있고, 여기도 이제 회의실 안에도 IP 카메라가 이렇게 돼 있고, NDS 솔로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도 이렇게 돼 있고, VMS들입니다. 레드백 VMS. 저희의 이제 심볼이죠. 거미 이렇게 있고, 우리 김진규 차장이 막바지 지금 세팅을 계속 하고 있네요. 네. DID 멀티비전이 이제 70장입니다. 이렇게. 우리 CMS에서 F5를 눌러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걸 전체 여기 중앙에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전선을 누르게 되면, 네. 자,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이제 만공차등이죠. 만공차등 안에 카메라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예. 네. 주차장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 이거 뭐, 이제 세팅이 좀 마무리 거의 다 돼가니까 다 해서 내일부터 전시회 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시회 그 세팅하는 과정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